온주 시협이 올 회계연도 마지막 정기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윤종실 당선자의 신규 사업 계획이 발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원욱 기자입니다. 이사회가 이제 다시 시작된 어제 열린 온주 시협 정기 이사회는 내부 및 외부 감사 보고와 올해 회계연도 결산 보고,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부 감사의 경우 예산 사용에 항목과 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관례가 있어 이를 금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일환 감사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정기총회에는 각 문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덧붙여 개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실 회장 당선자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와 큰 차이는 없으나 이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2만 달러의 이사회비에 5천 달러의 이사회 판공비를 추가했습니다. 또 예산 운용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에 대비한 5만 달러의 예비비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한편 윤 당선자는 오는 총회에 앞서 선거 기간 동안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 계획도 예산안과 함께 선보였습니다. 부회장과 협동조합 전무 등으로 이뤄진 회원 고충 처리팀 운영과 담배 전시 금지 법안에 대한 긴급 대책팀 구성, 회원 우대 카드 도입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외곽 지역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장거리 배달 시스템 신설은 협동조합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으나 시협이 조합의 최대 주주라는 위치를 이용해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협은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최종 승인받고 윤종실 당선자와 허종규 회장의 회장 이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